시간에 대한 것이 확립을 하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적으로 이제 고대 사회에 있어서 기후 변화를 측정하려고 하는 게 주목적이었다. 그리고 이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방울신물 농도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의 심리, 생리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식으로 이제 우주와 자연과 인간이 연결된 과정들을 이제 사람들이 배우게 됐다. 그래서 시비가 감각이 되게 된 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12감각, 12라고 하는 이 숫자는 그러니까 결국 황도의 12달을 얘기하는 거죠. 황도 12달을 얘기하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황도만 지구의 기후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백도도 있고, 그 외에 다른, 황도는 굉장히 규칙적으로 매, 변화 없이 해마다 이게 황도를 가지고 맞는 게 태양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력은 동시에 가지 주문 주문 이런 건 아주 규칙적으로 되돌아 보면 반복하는 건데, 실제로 나머지 5 행성의 궤도는 황도하고는 달리 황도는 결국은 12진법으로 돌아다니는 건데, 나머지 5 행성들의 전체적인 궤도의 모델은 10진법적으로 바뀌거든요. 딱 맞지 않기 때문에 현관은 10관이 되게 되고 5행성의 음량으로 분화가 되는 시가 지지는 12지지가 되게 됩니다. 황도 12달에 따라서 12지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 황도 12달에 따라서 변화하는 규칙적인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5행성이 만들어내는 10개의 변화가 이 숫자가 안 맞잖아요. 네, 서로 조금씩 엇갈려가면서 그해 그해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요거의 순환 주기는 60년이 되게 된다. 그게 이제 60갑자라는 거죠. 네, 거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오늘은 그런데 실제로 오행은 이렇게 음양 오행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 인간이 이게 음양 오행이 이렇게 움직여서 날씨가 변화가 된다. 음양 오행은 결국 날씨 변화를 측정하는 시간을 측정하는 도구인 건데 날씨가 이렇게 변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그 영향을 받는 주체가 동물이냐 식물이냐 광물이냐 인간이냐에 따라 가지고 수용 주체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또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 달라집니다. 광물이나 식물은 오행의 원균의 영향을 압도적으로 받는 반면에 동물, 인간 이쪽은 소위 말하는 오운육기라고 하는 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오운육기라고 하는 것은 12 황도나 아니면 10천간이 결국 원에다가 이렇게 그려보면 원을 놓고 그러니까 어차피 뭐 순환 운동은 다 원 운동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원에다 놓고 동지 아지 주문 정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마주 보고 있는 별기운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새로운 기운을 만들어내거든요. 가령 또 보면 제가 별 얘기 없으면 항상 아래쪽이 북입니다. 중남동서 이래놓고 이쪽에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쪽에 오가 있고 저쪽에 오가 있는데 그럼 지구는 어디 있냐? 지구는 중간에 있어서 중간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가정하면 지구가 자월이 됐을 때 자월 별자리의 영향만 받는 게 아니고 지구 스스로도 자전을 하기 때문에 상대편에 있는 오월 별자리의 영향도 같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구의 자전 운동에 해가지고 마주보고 있는 애들의 기운을 섞어서 받기 때문에 정작 지구에서는 이두 개가 상호작용한 값이 결과값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쪽이 자, 이쪽이 온데 자와 오가 합해서 자오분화라고 하는 기운을 새로운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자는 수잖아요, 오행으로. 근데 실제로는 자월에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특히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기운은 수기운이 아니고 오히려 화기운이라는 거야. 겨울에 화기운이 들어온다는 거야. 이게 언뜻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우물물 마셔본 사람들은 아는데. 여름에 우물물이 따뜻합니다. 차갑습니다. 그러니까 지 표면하고 지하하고가 이게 온도가 상반되면서 가요. 지상이 따뜻할 때 차갑고 지상이 추울 때 상대적으로 따뜻해요. 그래서 자월이 들었을 때땅 밑에서는 사실은 분화라고 해서 따뜻한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여기도 이쪽에 묘가 있고 이쪽에 유가 있을 텐데 묘유 두개 합해서 양명조금이라고 하는 기운이 들어온다. 조금이라고 하면 말을 쫓자거든요. 뭔가 사물을 말리는 기운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말리는 기운이. 여기는 목인데, 동방목인데.
목기운이면 한참 성장하고 부드럽고 이래야 되는데 실제로는 목기운인데도 불구하고 땅의 기운은 오히려 사물을 말리는 기운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원오행이 있고 그 원오행이 파생시키는 어떤 결합법칙을 통해 가지고 파생시키는 기운들이 있는데 이 파생시키는 기운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쪽은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이동할 수 있는 존재들. 이게 동물 인간이잖아요. 동물과 인간은 자기 의지로 이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 육체를 지혜지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 존재, 동물과 인간에 해당하는 이 존재를 자기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존재들을 동양에서는 신기지물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자기 의지로 이동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존재들, 광물식물이죠. 뭐 식물도 움직이지 않냐라고 하지만 그 식물은 주어진 조건, 프로그램이 된 조건에 반응하는 거지 자기 의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기립지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물식물은 기가 뭉쳐서 만들어진 기가 세운 어떤 물들이고 사물들이고 동물, 인간은 정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자기 의지로 스스로 자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동물하고 인간이 이렇게 보면 이제 신기지물하고 기립지물로 나뉘게 되는데 이 기립지물들은 원오행의 영향을 거의 받게 됩니다. 반면에 이 신기지물들은 원오행이 아니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파생기운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돼요. 오운육기라고 하는 상호작용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기립지물이니까 그 상호작용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날씨 변화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어떤 기운의 변화 자체는 자 지금 12개를 꺼놓고 제가 지금부터 12개가 상호작용하는 것을 짝을 지어가지고 쭉 하면 6개가 나오겠죠. 그게 바로 6기입니다. 6기인데 황도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에도 천간에서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 하는 그 오행성의 별자리들이 주는 영향을 받아가지고 대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 두 개를 합해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합해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또 괴의 논리가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나가면 이게 본격적인 주역 얘기하다니까 대략 이런 흐름입니다 하고 중간에 끊고요. 지금 12관각 들어갈 때는 이제 6기만 고려하면 되는 겁니다. 6기. 우리가 인지학을 공부하면서 기본 전제에 대해 가지고 자꾸 까먹으면 큰 혼돈을 일으키게 되는데 근데 영혼달력 같은 거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혼달력 볼 때 대칭으로 주들끼리 짝을 지어놨잖아요. 짝을 지어놨다라는 사실을 저는 영혼달력을 처음 따기로도 이거는 대칭으로 짝인데 동양의 대칭 기준선하고 다르네 라는 거를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양의 대칭 기준선하고 다른 건 어디서 나올까 하다가 아 서양천문하고 동양천문하고 기준점이 다르다. 이건 아시죠? 서양천문학은 동양천문학은 자오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을 양 오른쪽을 음이라고 봅니다. 태극문이 그래서 졌죠 제가 지난번에. 여기 점점 양이 자란다. 여기를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태극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일조량의 변화잖아요. 1년 동안의 일조량의 변화를 음양 표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게 태극도입니다. 이게 태극도인데 우리 동양은 어쨌든 자오선 동지하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조량의 변화를 가지고 한마디로 기운의 변화를 가지고 음양을 구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서쪽으로 메소포타미아부터 시작해가지고 페르시아, 이집트 해가지고 지금 서구 문명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쪽 천문학 서양 천문학은 이 세로선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고 요걸 기준으로 삼아요. 춘분과 추분을 기준선으로 삼아가지고 똑같이 위쪽을 양 아래쪽을 음이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인지학적으로 해석할 때는 양이라고 되는 이 부분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춘추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죠. 왜냐하면 춘추분이라고 하는 게 모든 어떤 생명체들의 어떤 생성 소멸이 눈으로 보이는 거 기준입니다. 춘분이 지나면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춘분이 지나고 한 몇 주 있으면 2주 정도 있으면 싹이 눈에 보여요. 또 추분이 지나면 이제 열매 맺는 게 다 끝나버리고 이제 추분 때 추수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체의 생성 소멸이 눈으로 보이는 걸 기준으로 하면 춘추분도 충분히 음양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체하고 생명체의 변화 있기 전에 먼저 오는 기운의 변화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일정한 변화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요거 동양에서는 요건데 요거는 일정한 변화 요거는 생명체의 어떤 생성 변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운명의 성격이
뭐를 기준으로 했는가 하는 건 옳고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 나름대로의 생활 여건이나 자연 환경에 의해서 필요한 기준을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실제로 영어 달력은 충분히 지나고 그 다음 주를 일주라고 보거든요. 그럼 일주면 여기 52주일까요? 이게 52주잖아요. 그래서 1주하고 52주를 이렇게 묶고 이렇게 대칭을 시켜놨어요. 그럼 2주하고 51주하고 3주하고 50주하고 대칭이 되겠죠. 이런 식의 대칭을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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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대칭 구조를 만들어 놓고 시들을 같이 보도록 묶어 놓은 거죠. 영어 달력은 그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영어 달력은 뭐 영어 달력은 한마디로 대화형입니다. 구성이. 예, 근데 1주 52주다 그러면 1주의 어떤 그 우주와 자연의 상태를 영혼 달력에서 이제 시로 표현을 하죠. 우주와 자연의 상태, 특히 이제 영혼 달력에서는 주체가 되는 게 스프릿이잖아요, 스프릿. 우리가 뭐든지 묘사를 하려면 1인칭이 들어가야 뭐가 묘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영혼 달력에서 1인칭으로 작용하고 있는, 주체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스프릿, 시그나 아니면 감각이거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의미에서 우주적 스프릿이거나 아니면 이것이 인간에게 나타났을 때 스프릿이 인간에게 나타나면 여러 가지 변화된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의식 변화에 따라 가지고 다른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걸 주체로 삼아 가지고 1주차의 자연의 상태를 노래하면서 이 1주차에는 인간들은 말하자면 이 1주차가 가지는 우주적 의미는 뭐다라고 하는 걸 노래하는 거죠. 이거하고 엮어 가지고 52주차의 자연의 상태와 이것이 인간에게 가지는 의미는 뭐다? 라는 식으로 엮여 있는 거예요. 영혼 달력을 잘 읽어보시면 그렇게 엮여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영혼 달력 그냥 한 주씩 읽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짝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한꺼번에 다뤄야 되니까 1년에 52주지만 실제로는 26개 하면 끝나잖아요. 26상이잖아요. 제가 어젠가 그 요번 주 영혼 달력 짝하고 같이 간단한 해설 올려놨잖아요. 보셨습니까? 네. 제가 약속을 드릴게요. 매주 올리겠습니다. 네, 매주 올려서 완결될 때까지 올리겠습니다. 네, 한번 쭉 보시면, 아, 영혼 달력이 뭐를 얘기하려고, 어떤 메시지를 줄까? 결국 우리가 아침마다 여기 같은 거할 때, 바르드프 학교에서 교사들이 영혼 달력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소우주인 존재다라고 하는 걸 계속, 예, 각성시키, 하나의 시인 거죠. 우리가 소우주인 존재고 지금은 이 날씨, 이 대기, 내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주는 의미가 이런 의미다. 내가 지금 어디를 통과하고 있다. 라는 것을 계속 각성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영혼 달력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혼 달력도 그런 기본적인 구성을 알고 보는 거하고 모르고 보는 거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그 주꾸만 한편한 편씩 봐가지고는 전체 그림이 안 보여요. 전체 그림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마찬가지지만 인간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숲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런데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숲이라고 하는 거시적인 이 구조가 나무라고 하는 존재의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나무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숲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나무 성질을 그것만 하나하나 봐가지고는 미시적인 시각만 가지고는 이것의 기원과 어떤 형성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뭘할 때도 먼저 숲을 보고 그 다음 이 숲을 조금씩 좁혀오면서 거시부터 보고 그 다음 이 거시가 이렇게 있는 미시적 변화라고 하는 식으로 좁혀 들어오는 게 인식의 자연스러운 경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찰이라고 하지 찰관이라고는 안 하거든요. 관이라고 하는 게 바로 거시적으로 보는 거예요. 관은 천문을 보는 거를 관이라고 합니다. 안관천문. 안관천문. 반면에 어떤 사물의 변화를 살피는 걸 찰이라고 하는데 이건 부찰지리. 땅의 위치를 본다라고 부찰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관부터 하고 찰이 되는 거지. 관 없이 찰만 해가지고는 평생 가도 답이 안 나온다. 인지학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지학 공부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어떤 거시 구조적인 틀이 있단 말이죠. 그것부터 알고 거기서 좁혀 들어가는 식으로 알아야 실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감각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감각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 2시간 동안 떠드는 거는 감각 얘기가 아니고 우주에 대한 얘기였어요. 결국은 감각의 우주적 근거에 대한 얘기를 지난 2개 동안 떠들었고, 오늘부터 이제 그 근거들은 어느 정도 이제 됐으니까, 이제 관이 아니라 찰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촉각 직접 얘기하기 전에 조금 몇 가지 더 거시적인 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혼사적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게 지나가는 단어 얘기고요. 지금 이거는 12개의 변화를 다루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쪼개놓은 건데, 제일 단순하게 쪼개면 일단 음양으로 쪼갤 수가 있죠. 이원적으로. 이원적으로 쪼갤 수가 있고, 얘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3원이 되어버리는 거죠. 어떤 상태는 음양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얘가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섞여 들어가는 효과가 나오니까 제3의 상태가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는 음양으로 파악을 하고, 움직이는 거는 3원으로 파악을 하고, 이 두 개를 섞어서 전체 현상을 파악하는 게 인간의 인식 구조의 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원과 3원은 항상 섞여 있습니다. 팔괘 같은 거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 팔괘에 이어진 짝대기는 양, 끊어진 짝대기는 음이거든요. 이거는 이원 논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3층으로 쌓았으니까 이건 3원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괘 한 개 자체가 이미 이진법과 삼진법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섞어서. 그럼 이진법은 상태를 파악할 때 이진법적으로 분화되어 나가는 게 있죠. 2, 4, 8 이런 식으로. 2의 승수로 분화되어 나가는 거는 상태를 파악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운동값을 파악할 때에는 2의 승수만으로는 계산이 안 돼요. 3의 승수가 들어가줘야, 들어가지고 다시 2의 승수하고 결합이 돼야 운동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이제 자연의 수학적 질서를 우리가 파악하고 이걸 다시 과학적인 프레임으로 이제 관찰에 의해서 돌려내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얘기만 해가지고는 딱 안 들어오실 거고,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항의하는 게,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좋겠는데, 옆으로 새는 얘기가 또 조금 부족하고요. 어쨌든 이원 삼원이 섞여 들어간다 이것만 일단 이거 납득이 되시죠? 상태로서 음양인 게 움직이면, 그 움직이는 순간 움직이는 거에 의해 가지고 제3의 값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운동 변화하는 것들은 이진법과 삼진법을 섞어서 표현하게 돼 있다. 그거의 전형적인 표현 방식이 우리 같은 경우에 괴다라는 거죠. 동양 같은 경우에 괴로 이진법과 삼진법을 섞어서 표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는 이태극 쓰고 저 중국, 우리는 삼태극 쓰고 중국은 이태극 쓰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태극은 정의 이상이 이원적인 거고, 태극은 정의 이상이 이원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음이든 양이든 극에 가면 변한다를 표현하는 게 태극이란 말이거든요. 클 태자, 그 다음에 정점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한 극이잖아요. 그죠? 끝, 극자잖아요. 크긴 큰데 얼마만큼 그냥 그 어떤 모든 것을 운동 변화하는데 변화의 끝 지점까지 갈 정도로까지 커졌다. 이게 태극이에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 뭐냐? 끝에 가면 반대편으로 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극은 음에서 양으로, 양에서 음으로 변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극은 말의 정의상 이원적인 거예요. 음이 극하면 양이 되고 양이 극하면 음이 된다. 이게 태극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것들이 물려있다. 이것들이 상호 공존하면서 물려있다라고 하는 게 태극의 개념이기 때문에 삼태극이라는 말은 말이 안 맞는 거죠. 사물의 상태는 3이라는 숫자는 움직일 때 나오는 숫자지 상태 자체로는 3이 안 나와요. 그냥 이원만 나옵니다. 그래서 삼태극은 우리가 풍속적으로 쓸 수는 있지만 어떤 원리를, 영리를 따질 때는 삼태극 같은 거는 저 영리의 개념에 없습니다. 태극의 개념에 어긋나는 거죠. 이건 그냥 제가 지나가면서 상식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른 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촉박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지학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에도 인지학이 갖고 있는 그 가장 거시적인 틀이 있는데 그 가장 거시적인 틀에서부터 좁혀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가장 거시적인 틀이 어디 나오냐? 아카샤 크로닉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요 학기 강의에 처음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요 앞에 두 학기를 같이 공부해 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 중에 아카샤 연대기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신 분들은 복습이고 안 하신 분들은 처음 듣는 얘기겠지만 그냥 그런 값도 하고 넘어가주고요. 이거 다 복습 되짚어서 설명해가지고는 단가격이 평생 못 들어가니까 그냥 그런 값도 하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방위로는 그대로입니다. 이쪽이 북쪽입니다. 이쪽이 북쪽은 아카샤에서 보면 아카샤에서 이 사방의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터너 지점, 터너 시공과 아카샤라고 하는 기운의 상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관념적으로 가정을 하고 이것이 자연에 딱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지구에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지구에 어떤 기운이 주도하는, 이걸 이제 별로, 그 기운을 별로 표현을 해요. 예, 근데 아카샤 연대기 보면 토성기, 태양기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토성기라는 말은 이 태양계에서 토성의 힘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시기라는 뜻이거든요. 특히 이 영향을 받는 주체는 지구를 설정하고 있는 거죠. 지구가 토성의 영향을 압도적으로 받고 있는 상태, 여기에 토성기인 거죠.
태양이는 태양의 영향을 압도적으로 받는 거야. 달기는 달의 영향을, 달의 영향이 커지는 상태. 지구기는 자기 자체의 힘이 커지는 상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겨울이라고 보면, 겨울부터 시작해가지고 겨울,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동양에서도 사실은 자축이면은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아카샤 연덕이도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토성기다. 여기가 토성기다라고 합니다. 오른쪽으로 돌아서 여기가 태양기다. 요 위쪽으로 가서 여기가 달기다. 여기가 지구기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구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그 발그룹의 4구성체가 나옵니다. 발그룹 보시는 분들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맨 가뭄, 뭐 표상, 현상, 동감, 반감 이런 거는 서로 이원적인 상호 대신 개념이잖아요. 이원적 개념군이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의지감성사고, 장꿈깸, 뭐 머리감성사지 하면서 삼원적 개념군이 나오잖아요. 제가 아까 어차피 실제는 이원하고 삼원하고 섞어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인지하기도 바로 이 상태로서의 이원적 개념군과 작동을 해서의 삼원적 개념군이 같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같이 쓰이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게 두 개만 쓰면 될 텐데 또 사의 논리가 나와요. 사구성체 논리가 나와요. 그럼 사실 책을 읽는 독자는 이원은 어디에 근거해서 이원이고 삼원은 어디에 근거해서 삼원이고 이 사는 또 어디서 나왔냐, 12강은 또 어디서 나왔냐, 7년 주기는 어디서 나왔냐, 뭐 숫자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그 주기가 주기의 실제 근거를 궁금해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의문을 해결하지 못한 채 계속 책을 읽으면 매뉴얼 외우는 듯한 식이 돼버리게 되는 거죠. 사회 논리가 나오는 게 대표적인 게 사구성체 논리가 나오는데 그 사구성체에서는 이렇죠. 토성기에 물체가 성숙한다. 태양기에 가가지고 에테르체가 드디어 주도적인 기운으로 나오게 된다. 달기에 가서 아스트랄체가 드디어 주도적인 기운이 되게 된다. 요거 여기에 와서 자아체가 주도적인 기운이 되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짚을게. 그럼 요 이 자아는 에테르나 아스트랄처럼 어떤 기운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지 사람들처럼 얘기하는 게 아닐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요거는 우주적 기운의 모델을 지칭하는 거지 인간 주체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스프릿인데 스프릿의 상태가 물적 상태도 있고 에테르적 상태도 있고 아스트랄적 상태도 있고 자아적인 상태도 있다는 거야. 스프릿의 상태가 자, 이래놓고요. 또 하나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 선입관 때문에 자꾸 이제 오류새끼 표상들 떠오르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보통 물체 그러면 딱딱한 물질을 자꾸 생각하잖아. 그렇죠? 딱딱한 물질을 자꾸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물질이 만들어질 때 맨 처음에 상태가 딱딱한 고체로 나오겠습니까? 광물로 나오겠습니까? 아니에요. 물질은 처음에 상태는 광물이 아니죠. 광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이제 막 거꾸로 물체가 만들어질 때 기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고체 상태로 이렇게 가는 거지. 고체 상태가 띵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기체인 듯 아닌 듯한 이 상태가 오히려 물질의 원형적인 상태예요. 우리는 물체 그러면 이제 나무, 쇠 이런 걸 자꾸 떠올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라고 봤을 때 그 물질은 그죠? 고체, 액체, 기체 다 물질입니다. 다 물질이고 최초의 상태는 오히려 가스덩어리 같은 상태라고 연상을 해야 된다. 플라즈마 상태. 응? 그렇죠. 플라즈마 같은 이런 상태로 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아스라하게 막 집합되어 있는 이런 상태로 연상을 해야 된다. 그런 물체인 상태가 있다. 물체인 상태가 있고 여기서 어떤 빛과 열을 중심으로 하는 빛과 원래 에테르라고 하는 게 빛 전달자란 말이거든요. 빛과 열을 중심으로 하는 에테르 기운이 중심이 되는 때가 있고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동양에서는 여기다가 목화금수를 붙여보면 여기가 수죠? 여기 목이죠? 여기 화고? 여기 금 아닙니까? 실제로 아카시아 연덕에 나오는 이 네 개의 체를 에너지 성질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보면 동양의 목화금수하고 성질이 똑같아요. 특히 똑같다는 것을 음향 오행을 좀 아는 사람들은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절로 따지자면 겨울, 봄, 여름, 가을인데 이쪽이 가을이잖아. 이쪽이 가을입니다. 그러니까 자아체라는 말을 슈타이너는 일종의 에너지 모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가 자아체를 강화시킨다 이런 얘기를 하면 에고를 강화시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먼저 그 강강 이전에 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강의 끝나고 나서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데 왜 여기서 시작하느냐, 천칭 자리. 왜 여기서부터 촉각이 시작이 되느냐, 시작점. 이 질문 제가 강각 강의하면서 참 많이 받았던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아까서 연대기에 보면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 강각하고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만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요때 인간의 상태가 어땠냐, 요때 인간의 상태가 어땠냐, 요때 인간의 상태가 어땠냐가 다 묘사가 되어 있어. 그리고 인간을 정의하기를 소우주로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동양의 음양오행에서도 아카시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소우주라면 상대적 소우주죠. 어차피 대우주는 태양계일 거 아닙니까. 이 대우주의 상태가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소우주라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대우주 자체에서 지금 어떤 초기 물질들이 막 구성되고 있는 이런 상태면 대우주를 반영하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마찬가지로 초기 물질 같은 그 성질과 형태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였다 하더라도 그 존재. 하여튼 이 지구의 상태를 소우주적으로 재현하고 있는 프랙탈적으로 재현하고 있는 그 어떤 존재, 그걸 인간이라고 봤어요. 그럼 지금처럼 직립해서 팔다리 있는 이것만 인간이 아니고 우리의 조상들이 있는데, 우리의 조상들은 지구의 상태가 어땠는가에 따라 가지고 성질과 모양이 다 달랐다고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욕도 인간은 어땠을까? 기체 같은 인간이 있는 거죠. 허공을 떠다니는 유영하는 인간. 스프릿의 어떤 정밀한 상태까지를 고스란히 재현하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개체적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지구의 상태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는 거야. 따라서 지구의 상태가 원형물질일 때는 인간의 상태도 원형물질적인 어떤 성질과 모양을 띠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재밌습니다. 우리나라 상고사를 다루고 있는, 어느 나라든지 간에 신화를 다루고 있는 고서들이, 고전들이 다 있기 마련인데, 동양에서 제일 그 신화 이전의 시대를 다루고 있는 고전은 산해경이라고 하는 박물지가 있어요. 산해경이라고 하는 게 동양에서는 고전이라고 해봤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은 역사를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도 황제 예경 이상 위로 못 올라가거든요. 기록 문헌으로는. 그럼 그게 한 3000년까지 전으로는 그냥 유물로서만 확인이 되는 거지 더 기록의 형태로, 정상적인 기록의 형태로 확인되는 건 없어요. 유물과 유적 이런 걸로 확인해요. 그러면 그 황제 내경이 다루고 있는 것보다도 황제 내경만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보면 오순시대부터 다룹니다. 동양의 사서단경, 시경, 서경, 역경 하는 것들도 연대기적인 시간은 다 오순시대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오순시대가 대략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이라고 추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만년의 역사 이런 얘기를 쓰게 되는 거죠. 쓰게 되는 거고. 그 반만년의 역사라 그러면 우리가 반만년의 역사라 그러면 당군도 5000년 전에 있었다는 겁니까? 요순하고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누가 알아요. 뭐. 아무도 확인 못하는 문제고. 그런데 사망오제 요순 이전의 시대를 다루고 있는 그것이 뭐 정서, 위서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우리가 볼 수 있는 상고사를 다루고 있는 책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상고사를 다루고 있는 것은 부도지입니다. 부도지. 부도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판단고기하고는 다릅니다. 판단고기는 이미 사실은 학계에서는 이것이 위서다라고 하는 게 아주 여러 방면에서 어떤 정정이 되어버린 책이에요. 판단고기 그 자체는 설사 그 안에 있던 어떤 기록이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위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좀 그럴듯해야 위서가 만들어지는 거지. 아예 상상적인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료들을 섞어가지고 재구성을 해놨는데 그 중에는 이제 다 틀린 건 아니죠. 부분적으로 어떤 것은 맞는 것도 있죠. 다 틀린 건 아니지만 전체 구성이 이제 위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판단고기가 참 문제작입니다. 이걸 다 갖다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기본적으로 인정하기에는 기본 출발 자체가 이게 짜짓기, 인위적인 짜짓기 편집에서 스타트하면서 막 그 창작물도 들어가고 섞여 있어가지고. 근데 이걸 어쨌든 사서로서 우리가 공신성을 줄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못 주는 거죠. 판단고기는 공신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단고기에 나오는 어떤 얘기들을 가지고 사상의 기초로 담는다든가 논의 기초로 담는 것은 다 그냥 모래성입니다. 그 영향이 지난 한 세대 동안 굉장히 많이 퍼져나가가지고 지금 국가적으로 판단고기의 영향이 커졌거든요. 이게 일으키는 부작용이 막 우파좌파할 것 없이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판단고기는 자체적인 논리적 정확성이 단 2단계, 3단계도 못 내려가고 딱 인과적인 설명이 끊겨버려요. 저 자신은 판단고기에 대해서 사설 검증식으로 접근을 한 게 아니고 판단고기에 나와 있는 뭐
3일 신고 내 전부경이네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전부경에 보면 숫자 논리들이 나오잖아. 이 숫자 논리가 맞나 안 맞나를 따라가 봤어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추적해 본 결과 안 맞다. 천부경에 나오는 숫자 논리들은 주역에 안 나오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역에서 이분 부분 따가지고 편집해 놓은 거예요. 편집해 놓은 거라서 이걸 독창적이다라고 말하든가 뭐 체계가 다르다라고 말할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반남국기는 그런 성격의 책인데 부도지는 비록 야서이기는 하지만 규원사화라든가 부도지 이런 것들은 정서는 아닙니다. 정사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야사로 인정받는 야사로 인정받는 위서는 아니고 그냥 야서인 거죠. 야사서인 거죠. 그 중에서 가장 그 부도지는 박재상 가문에 전해져 내려오는 가문에서 전해 비전돼 내려오는 역사서라고 하는데 부도지가 그러니까 박재상의 종가에서 계속 대를 이어 물려 내려오면서 보존이 됐던 거죠. 보존이 됐다라고 하는 기록은 조선 그 출록에도 나와 있어요. 왕조출록에도 나와 있어요. 박재상 가문의 누가 가문의 보배로 무슨 부도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기록들이 있으니까 부도지는 이제 위선 아닌 거죠. 위선은 아닌데 부도지는 그 후손들이 월북을 하고 일사후퇴 때 다시 내려와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피난을 북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원문이 소실되어 버립니다. 원문이 소실되는데 이 종가의 박모씨가 자기가 어렸을 때 부도지 그 자기 집안에 있는 책을 보고 공부하고 했던 기억을 되살려고 구술을 한 거예요. 구술을 해서 다시 살려놨다라고 해서 지금 출판이 돼서 돌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가 또 구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냐라고 하는 자기의 자의적이 또 개입이 얼마나 됐나 하는 이런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 있어서 부도지라고 하는 야사서는 분명히 있었으나 그것이 지금 얼마만큼의 공신력을 가지는가 하는 게 또 논란의 여지가 큰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게 뭐 다 틀렸다 혹은 뭐 가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부도지는 환단고기하고 성격이 다른 거죠. 근데 그 부도지에 나오는 게 마고할멈 얘기다. 마고할멈 어쩌고 하는 건 다 부도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마고할멈 얘기가 나오기도 전에 부도지의 어떤 그 창세기적 인물들이 쭉 나오는데 부도지에서 묘사하고 있는 창세기적 인물들의 상태가 공기를 떠다니는 유영하는 인간이에요. 근데 아카시아 연대기에 보면 폴라리스 하이퍼보레아, 이쪽 인종을 폴라리스 하이퍼보레아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인종을 폴라리스, 두 번째 인종을 하이퍼보레아. 폴라리스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보면 극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폴이 극점이잖아요.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인종 폴라리스, 두 번째 인종 하이퍼보레아. 약간 청기가 생겼다. 그게 하이퍼보레아스. 세 번째 인종은 레무리아. 이쪽 가가지고 레무리아라고 하는 인종이 나오는데 이때까지도 남녀 성구별이 안 돼 있었다라고 봅니다. 남녀 성구별이 안 돼 있었다. 남녀 성구별이 안 돼 있다가 달기를 지나면서 아스트랄이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남녀 성구별이 일어났다. 요 이후부터가 아틀란티스,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갖춘 인간들이다. 요 때는 유체 같은 인간이었고 요 때가지고 처음으로 뼈대가 생겼다는 거예요. 뼈대가 생기고 이 뼈를 바탕으로 해서 인간이 점점 직립하기 시작했다고. 이 사이에서 직립이 일어났다. 직립이 일어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달기가 오면서 인간이 양성 구별이 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성 구별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주의 연대기를 아카샤에서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이게 이제 에테르가 주도하는 기운을 에테르 체, 아스트랄이 주도하는 기운을 아트랄 체, 여기서 체라는 말은 한문으로 체라고 쓰고 있지만 실제 의미는 주도한다는 거예요. 주도하는 기운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아이들이 발달할 때 아이들이 7살 때까지는 신체 발달이 다고 이게 압도적으로 주도하고 아이의 성장에 성장 과정에서 의식의 압도적으로 감각 발달을 얘기하는 거죠. 감각이 안 되는 거예요. 7살 때까지는 요부터 7세 때 비로소 에테르체가 이제 드디어 성장을 시작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에테르체가 7년 걸리잖아요. 에테르체가 어느 정도 1단계 성장하는데 그럼 에테르체가 14살 때까지 성장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우주의 어떤 진화 발달 과정을 인간이 모방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7년 동안 인간이 신체가 자라는 거야. 그 다음 7년 동안 에테르체가 자라는 거야. 그 다음 7년 동안 아스트랄체가 자라는 거야. 그 다음 7년 자아체가 자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오면 28살이네. 어느 정도 자아의식을 자기가 독립적으로 가지는 거는 이 도식에 따르면
정상적이라는 이때만 쯤돼서 드디어 아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하는 어떤 그 자의식을 가지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말은 작년에 저희 학교에서 성교육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아이들이 사회적인 의미에서의 성 역할이라든가 성 규모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건가 이것도 나이대에 따라 다른 거죠. 왜냐하면 성에 대한 태도나 의식 자체가 나이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 불안도가 뭐든지 너무 높아서 사실 우리 사회가 제가 나이 40이 넘으면서 한 10여 년 전에 오랫동안 궁금해서 뭔가 이 한국 사회의 문화를 한마디로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게 있을 것 같은데 뭘까? 그게 떠오를 듯 하면서 안 떠올랐는데 나이 40 넘어가면서 문득 그 생각이 딱 이거구나. 피난민들이구나. 피난민 의식이구나. 한국 문화 저변에 깔려있는 건 피난민 의식이다라는 생각이 번뜩 떠올랐어요.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무의식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인 심정적인 이런 게 전쟁 문화다. 그건 사회가 너무 경쟁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집단적인 트라우마가 아직까지 치유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20세기 들어와서 우리가 겪은 건 전쟁 그 자체잖아요. 식민지로 시작했고 그거 전쟁이잖아요. 그 다음에 내전을 겪고 그것도 전쟁이고 그 식민지와 내전의 상처가 아직도 치유가 안 됐죠. 아직도 치유가 안 됐으니까 우리가 평소에 손을 많이 들어보면 전쟁 용어, 전투 용어를 너무 쉽게 씁니다. 무슨 질병이 어디에 침투했대요. 침투했어. 이런 말을 아주 쉽게 쓰잖아요. 그리고 저기 연말에 텔레비 보면 뭐 가수 뭐 홍백전이라고 하서 뭐 청백전이라고 하던 청백전, 전쟁전자를 써요. 응원전. 그게 다 전쟁용어잖아요. 그리고 뭐 축구에서 큰 승리를 거두면 뭐 도쿄에서 이기면 뭐 도하 대첩 그러잖아요. 다 전쟁용어잖아요. 전쟁용어를 일상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전쟁용어를 일상적으로 쓰고 무슨 경쟁이 붙으면 이게 게임이 됐든 스포츠가 됐든 이걸 경쟁으로 안 봐. 그냥 경쟁으로 안 보고 전쟁으로 봐요. 전쟁으로 가서 죽기 살기로 승부를 봐야 되는 무언가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한테 알게 모르게 너무나 많이 미뤄졌다. 더군다나 군사 독재로부터 이제 시작된 이 정부의 성격이 그런 것들을 문화적으로 확 깔아버린 거죠. 저 밑바닥에 쫙 깔아버린 거죠. 제가 이거는 뭐 그냥 지나가는 여담입니다만 제 기억에 너무나 뚜렷해서 잊혀지지 않아서 가끔 한 번씩 가래를 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운동에 나가는 거 싫어했거든요. 운동하는 거 좋아하는데 운동에 나가는 게 싫었어요. 운동에 나가는 거 싫은 이유가 애들이 뭔가 이게 말 그대로 운동의 경쟁인데 하다 보면 진짜 전쟁 같은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발도부터는 그것 때문에 스포츠, 체육 시간에 스포츠를 도구선 스포츠들을 자제하잖아요. 인간을 동물화시킨다고 봐요. 하다 보면 그렇게 돼버리는 효과가 있잖아. 그런데 그러니까 운동회 같은 거 하면 그 분위기를 막 고무시키잖아요. 그 전쟁 같은 분위기를 고무를 시키는데 요즘도 운동회 하나요? 운동회 하고 응원가도 부르고 그러나요? 우리 어렸을 때 운동회가 학교 행사 중에 제일 큰 행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운동회 날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또 운동회 날 때마다 불렀던 게 잊혀지지 않는 노래. 보아라 저 넓은 운동장에 천군과 백군이 싸운다. 네, 들어보셨죠? 천군과 백군이 싸우면은 틀림없이 천군이 이긴다. 여기까지는 애들 애교로 봐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참 아주 재밌는 문장이 나옵니다. 천군의 억센 주먹으로 백군의 아갈통을 갈겼다. 조금 심각합니다, 나가. 아갈통을 갈겼대. 그 다음 가서는 더 블랙코미디입니다. 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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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랄랄라 뻗었다. 상대가 완전히 그냥 뼈가 자루가 돼서 뻗어 있는 걸 보고 좋아하다 하는 거를 응원전이라고 해마다 부르겠단 말이에요.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노래에 담겨있는 감수성은 심각하죠. 이런 감수성은 우리가 애들한테 전달한다는 건 심각한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해가지고 학창기 내내 이런 노래를 부르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 개 예를 들었지만 이런 노래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우리는 이제
그 입시도 입시 전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다 아무리 초등학교 입시 전쟁 이런 표현 쓰잖아. 다 전쟁이야. 다 전쟁이면 사람들의 심리는 피난민 심리가 돼. 당연하죠. 지금 전쟁통인데. 그 피난민 심리의 제일 현상적인 특징은 빨리빨리예요. 지금 빨리 하는 건 언제 없어질지 몰라. 조급증을 부추기죠. 이 조급증을 부추기면 이제 교육문화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생겨나는 게 조기교육 병쟁이죠. 네. 무슨 합리적 근거 그런 거 됐고. 그런 거 합리적 근거가 있든 없든 남보다 무조건 한 발이라도 빨리 가야 돼. 라는 강박에서 무의식적 강박에서 못 벗어나게 만들어요. 이게 우리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참 비극적인 그런 걸 추구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제가 20대가 돼서 로자 도덕경을 처음 읽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거 보면 적당히 하는 게 좋다가 요지거든요. 도덕경의 요지는 뭐든 적당히 해라. 근데 18년 동안 내가 배운 건 최선을 다해서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이런 걸 배웠는데 그러니까 아, 자연에는 그런 거 없다. 적당히 해라. 인간의 삶도 적당한 게 다 좋은 거다. 이런 얘기. 패러다임이 충돌하는 거죠. 패러다임이 충돌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자, 어쨌든 이제 다시 이게 연대기로 돌아가서. 그래서 성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작년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부모님이 이런 문제 제기를 했어요. 1학년 아이하고 4학년 아이하고 줄다리기 같은 거 하면서 놀면서 이쪽 애가 야, 내가 이기면 네가 나한테 뽀뽀하고 네가 이기면 내가 너한테 뽀뽀해. 이렇게 된 거야. 1학년인데. 근데 이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이거 성의식이 없는 거고 지금 사회에서 상식으로 공유해야 되는 아이들 때부터 성교육을 해야 되는데 신체 접촉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는 문제 있다. 그리고 만약에 허락받지 않은 성인조치하면 그건 다 등추행이다. 근데 작년에 저 미투 운동부터 해가지고 이게 사회적으로 엄청 과격하게 튀어나왔잖아요. 뭐죠? 그 왜 약간 과격한 페미니즘 하는 네. 그 뭐 이름이 있던데 사이트 이름 일베 사이트 비슷한 그런 메갈. 아, 그렇게 걔들은 무슨 성체 태운 거 올리고 예수 태운 거 올리고 사람들한테 충격을 일부러 주고 싶은 거를 가장 극단적인 걸 찾아내가지고 막 제시를 하면서 많이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이렇게 성의식이, 그러니까 시대가 새로워지고 우리도 조금씩 이제 의식이 발전하면서 성규범에 대해서 재정립하면 그건 좋은 일이죠. 근데 재정립을 하는 방식도 너무 전투적이야. 막 전쟁하듯이 막 다 죽어라 이런 식으로 이게 역시 한국 문화에 깔려 있는 현상들이 이제 전투적으로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성 문제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 있었잖아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럴 테고 되게 예민해 있는 게 이제 어쨌든 학교의 생활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 제기를 하셨던 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애가 5살 때 20살 그 누나가 안아주니까 좋다고 뽀뽀를 했다. 근데 그때는 내가 몰랐는데 지금 이제 내가 그러니까 새롭게 좀 이제 인식이 변하고 나서 생각해보니 이게 성추행이라는 거예요. 이 엄마가 생각하기를 5살 되게 어린애가 20살 누나한테 애교 부린다고 뽀뽀한 거 그것도 성추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걸 교육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 전쟁 같은 분위기가 여과 없이 그대로 툭 들어가 버린 거죠. 근데 그게 말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런 것도 성추행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논리도 편집하면 한 트럭이거든. 그런 걸 끊임없이 갖다 대면서 얘기를 하면 얘기가 끝이 안 나잖아요. 근데 발도르프 학교에서 갈등이 생기면 풀 수 있는 그래도 원칙이 있잖아. 인지학을 들이대면 되거든. 인지학적 근거는 그 문제에 대한 인지학적 근거는 이러이러합니다. 그럼 여기가 일단 발도르프 학교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합의하고 이거를 하나의 중고로 삼겠다고 공동체를 이룬 거기 때문에 제일 잘 먹히는 근거인 거죠. 인지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성분화나 아스트랄 들어가야 된다. 여기에다 성적 의미를 유공적 사회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려면 아스트랄이 작동하기 시작해야 된다. 아스트랄이 언제 작동하냐. 물론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아스트랄이 작동하고 그전에 없는 건 아니죠. 계속 늘 계속 같이 깔려있다가 주도하는 때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그게 발도르프에서 보는 식으로 얘기하면 14살이에요. 중학교 2학년, 1학년, 2학년 몇 대입니다. 중학교 1, 2대부터 가져야 될 성규범하고
7세부터 14세 때까지의 성역할 성교범하고 14세 이후의 성역할 성교범은 달라져야 된다. 근데 7세, 14세 때 있는 이 아동기에 있는 어떤 성적인 아이들의 그 성적인 교류의 의미를 성인의 눈으로나 혹은 그 이후의 아이들의 의미로 이렇게 재단을 하게 되면 굉장한 내적인 혼란이 일어납니다. 쉽게 말해서 8살 애가 어떤 성적인 접촉이 있거나 뭐 성적 하다 신체 활동 하다 보면 뭐 섞이잖아요, 남자애들이. 근데 섞일 때 실제로 고등학교 한 1, 2학년쯤만 되면요, 여자애들하고 이게 피부 접촉이 되면 남자건 여자건 이건 사실 굉장한 의미 부여가 될 겁니다. 남자건 여자건. 근데 8살이 스친다고 해가지고 그런 의미 부여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그때는 오히려 남자냐 여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도대체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어떤 특징들에 대한 관심이 훨씬 높을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바른 성교육은 똑바른 그 어떤 보편적인 인간성에 대한 교육이 선행해야 제대로 이루어진다. 성교육의 출발점은 성역할 분담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인권에 대한 것부터 얘기해야 된다. 보편적인 인간성과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것들이 확고하게 자리 잡는다면 사실 그 뒤에 성역할 분담에 따른 규범들은 거기서부터 자연스럽게 연장해서 노출하면 된다. 그게 건강한 성의식인 거지. 사전적인 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남자의 특징, 여자의 특징부터 출발해가지고는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공통 기준이 안 나온다. 그 생각이 나서. 그래서 나이로 보자면 0세에서 7세 여기로 보죠. 7세에서 14세 여기로 보고 14세에서 21세 때까지를 여기로 보는 거죠. 여기도 교육이 끝난다고 보는 거죠. 왜? 자아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자아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교육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미안해서 살아. 미안해서 살아가지고 20대 말 때쯤까지 이제 자기 애고 부심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이제 개고생을 좀 하다 보면 이제 20대 말쯤 되면 아 내가 어떤 인간이네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흐름도를 기본적으로 인간의 어떤 성장이 이렇게 나와. 근데 7년 주기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아카시아 연대기에서 7년 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왜 하필 7년이냐? 그냥 음양오행 7개니까. 음양오행 7개니까. 태양계에 있는 항성의 어떤 영향들 하나하나 단계단계 봐가지고 한 바퀴 돌면 7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봐서 7년 주기들이 나오는 거죠. 7년 주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럼 이제 자 인간이 옆에는 유체 같은 인간이 있다가 여기 인간이 여기서 뼈가 생긴다 그래요. 뼈가 생긴다고 하고 여기서는 요건 척추라든가 관상골이라든가 큰 뼈들이 생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주 세밀한 신경이 발달을 하고 근육의 소근육들의 미세한 어떤 움직임들까지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여기를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긴 뭐 이 전편에 성분화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분화가 덜 돼 있으면 덜 돼 있을수록 정밀하지 못하잖아요. 더 분화가 돼 있으면 더 정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분화 전과 후는 인간이 완전히 다른 거죠. 다른 종의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이 신체 기능을 가진 거는 요 꼭지점을 돌아오면서부터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요 꼭지점을 돌아오면서부터 따라서 인간의 성질도 그때그때 달랐고 인간이라는 거는 능력도 그때그때 다르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때는 에테르체가 주도할 때 인간도 에테르 덩어리니까 다른 에테르들하고 얼마든지 소통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이 동식물하고 얼마든지 소통했다는 얘기예요. 동식물하고 소통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동식물하고 소통하는 방식이 지금이라도 우리 이 언어는 아닌 거죠. 언어. 언어는 아닌 거죠. 다른 방식의 기운적인 교류 소통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에테르 아스트랄 말은 하는데 에테르 아스트랄을 직접 일상적으로 느끼거나 일상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 없죠. 없잖아요. 아스트랄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은 텔레파시를 던져서 예. 말 없이 그냥 허공을 격해가지고 내 심정을 저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겁니다. 아스트랄을 다룰 수 있다는 게. 그건 내가 말 그대로 기도의 힘으로 주변의 에너지장을 바꾸는 이 정도가 돼야 이 아스트랄을 다루는 거예요. 근데 일상적으로 그런 사람들 없단 말이야. 식물을 바라보면서 어떤 느낌은 있지만 어떤 아스트랄한 느낌 이상의 교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드물단 말이죠. 근데 이때 사람들은 그런 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게 됐다. 근데 아직도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이 영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저 고대 인류들은 영적이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 근데 영적이란 말하고 원시적이란 말하고 같다는 거 있잖아요.
영적이냐 아니냐 물으면 영적인 거 맞지. 그런데 그 영적인 상태도 원시적으로 영적인 상태가 있고 고차적으로 영적인 상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 문명에 대해서 고대 문명을 귀하게 여기는 건 당연한 거지만 고대 문명에 대한 환상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영적인 면에서 동시에 야만적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뭐 인도 같은 나라가 영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술래 많이 가는 나라잖아. 그런데 인도가 또 가장 인간 사회에 비참하고 문명의 어떤 쓰레기 같은 현상들도 몰려있는데 있잖아요, 동시에. 제가 우리 딸내미가 지금 대학 들어가는데 해외여행 갔는데 애들 이제 대학 가면 다 해외여행 다 돌아다니고 싶어 하죠. 딴 데 갈 때는 제가 따라갈 마음이 없는데 인도 간다 그러면 도시락 떠들고 따라간다. 뭐. 도저히 혼자 못 보낸다, 그런 데가. 백주 대만에 막 여성들이 공공장소에서 납치되고 이런 데잖아. 전 세계에서 창녀가 제일 많고, 노예도 있고, 인신매매 제일 많고, 그 멀쩡한 도시 바로 옆에 그 완전 저기 무법지대 할렘이 공존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옆에는 또 저 아쉬람이 있고, 그러거든. 그래서 우주의 발생사를 인간의 발달이 저기 한다라고 하면,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쫙 마치 동양의 오행 개념이 오행 개념이 모든 사물의 분류 틀로서 연장이 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 가장 물질적인 성질 광물, 이거 광물, 동물, 식물을 배치하자면 여기 이제 광물성이 주도하겠죠. 여기 식물성이 주도하겠죠. 여기 동물성이 주도하고 인간성이 주도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영양 상태로 보자면 제일 광물성에 가까운 영양 상태 미네랄이에요. 미네랄이에요. 그리고 가장 열을 내는데 많이 쓰이는 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그 다음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을 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지방이에요. 이쪽은 탄수화물 쪽입니다. 실제로 슈타인은 요 네 개. 그 미네랄,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이 네 가지의 상호작용을 가지고 아이들 영양, 말하자면 그 뭡니까? 예, 균형 잡는 거. 나이대에 따라서 필요한 거, 어떤 음식을 네 개나 받아 하는 거, 그걸 요 네 개의 조합을 가지고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 연장에서 다 연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다 연장에 나온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힘의 종류, 동양에서도, 동양에서는 괴로 표현하고, 현대과학에서는 전자기력, 중력, 뭐 강한 행력, 약한 행력,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힘의 종류도 이거 가지고 설명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전 연장에 나오는 지구 발달 사이의 기본 모형, 네 개의 토성부터 지구기까지 이르는 저 기본 모형, 저게 사실 동양에서 음양오행의 역할하고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야. 인지학에서. 그래서 사실 동양사상과 인지학을 융합시키겠다고 했을 때에는 저 모양하고 오행 모델을 딱 결합시켜가지고 이해를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서로 이제 개념만 치환시키면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들이 쭉쭉쭉쭉쭉 뻗어나간다. 평소에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한데, 인간이, 이쪽으로 가서, 봄년을 가을을 보면 여기가 가을이죠. 가을. 지금부터 이제 제가 왜 여기서부터 촉각이 시작되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을이 어떤 때냐. 가을을 동양에서는 숙살지기라고 해요. 숙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익는다. 열매가 물을 익을 때죠. 열매가 물을 익을 때인데, 자, 여기 열매 있습니다. 열매 익기 전에 꽃 익죠. 꽃이 익기 전에 줄기 있어야 되죠. 그죠? 줄기 익기 전에 뿌리 있어야 되죠. 그럼 우리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거 뿌리 식물은 미네랄이 많겠네. 맞아요. 그러면 머리가슴 사지 이런 쪽으로 연결하자면 머리가슴 사지 이런 쪽으로 연결하자면 머리가 제일 물질적이라 그랬죠. 그럼 이쪽에 머리 쪽에 연결이 많이 되겠네. 가슴은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중간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 탄수화물, 지방 이런 걸 많이 함유하고 있는 애들은 가슴에 많이 영향을 주겠네. 오히려 사지 운동에 영향을 주는 건 탄수화물이에요. 이런 식으로 추론하는 거예요. 자, 이건 제가 추론한 겁니다. 근데 이건 금방 제가 얘기했지만 제 추론은 아닙니다. 슈타인은 직접 말한 겁니다. 슈타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인간의 의식의 정체가 뭐냐.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인간 의식의 정체는 기억입니다. 기억입니다. 누적이 됐다. 뭔가 정보가 누적이 됐다라고 하는 게, 오늘날의 인간됨을 설명하는데, 핵심적인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적이 됐다라고 하는 것도 또 신체 구조상 직립을 안 하면 누적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직립을 했다라고 하는 이 사건하고, 그럼 인간은 왜 직립을 하게 됐나라고 하는 것을, 왜 인간은 직립하게 됐나라고 하는 것을 슈타이너는 지구의 환경 변화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어떤 환경 변화? 지구에서 태양기 때 지구에서 태양이 멀어지면서 열기가 쑥 빠져나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열기가 쑥 빠져나가 버림으로 인해가지고 그전에는 열기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열기가 빠져나가 버림으로 인해가지고 인간은 자체 열을 발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자체 열을 발생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 인간은 열과 빛을 쫓아가지고 서게 됐다는 거야. 열과 빛이 멀리서 오잖아요. 상공에서 오잖아요. 조금이라도 열과 빛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 인간의 어떤 그 생존 적응적인 문제가 인간을 서게끔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서게끔 만들었다. 그래서 직립이라고 하는 문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직립하기 전에 유체처럼 떠다니다가 동물처럼 네 발로 갔다가 태양기를 지나면서 어느 순간에 직립해버린 거죠. 여기서부터 애들도 직립 때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들도 의식 발달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건 직립 이후입니다. 직립 이후. 직립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일단 직립을 하면 인간의 신체 구조 이 자체가 직립을 하면 기혈의 교류가 상하운동이 되잖아요. 상하운동. 근데 지금 이 지구 대기권 안에서 모든 운동은 상하운동도 있고 종운동도 있고 횡운동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둘 중에 더 강력하고 더 영향력이 크고 더 먼저 일어나고 더 선행하는 운동은 종이냐 횡이냐 라고 했을 때 종이에요.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침반 같은 거 할 때도 동서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남북을 가르치게끔 하죠. 종으로. 남쪽, 남극과 북극이 에너지들이 들고 나는 인간으로 치면 백해열하고 배운열에 해당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종운동이 먼저 일어납니다. 종운동이 주되어 있는 이 지구 환경에서 횡으로 있는 애들 있잖아요. 뱀처럼 긴다든지 네발짐승들 이런 애들은 횡으로 움직이는 애들이잖아. 횡으로 움직이는 애들은 기운이 축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옆으로 퍼져버린다는 거예요. 기운이. 그런데 종으로 있는 건 우리가 유일한데 우리는 종으로 있으니까 아래 위쪽 이 지구가 에너지 순환하는 어떤 그 주축 그걸 우리는 그대로 반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대로 반영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인간의 특이한 신체 구조 이것저것으로 인해가지고 두개골이 이제 막아서 뇌를 만든다는 얘기 전에 했잖아요. 예. 가장 영이 투과할 수 없는 어떤 물질도 없어 만들어진 두개골이 신경이 전달한 정보들을 받아가지고 신경집합제로 뇌를 만든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직립이 안 되어있으면 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직립이 되어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신체 구조 때문에 어떤 신경을 통해서 이 인간에게 전달된 정보들이 인간의 어느 부위로 누적이 된다는 거거든요. 누적이 됨으로써 의식이 생기는 거야. 이해되시죠? 누적이 돼서 의식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 누적이 됐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바로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식의 본질은 결국은 정보의 집합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정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전달해내는 느낌으로 전달. 기본적인 정보는 느낌으로 전달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하는 것들은 다 느낌이잖아요. 이건 느낌이지 아직까지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의미 부여를 하기 전 단계에 있는 어떤 느낌들이 집합 돼가지고 일정한 의미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 그런 반복 경험에 의해가지고 자기 생존을 기준으로 인간이 선이다 악이다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생존에 유리하면 선이라고 하고 좋다고 하고 자기 어떤 쾌적한 조건에서 벗어나면 이거를 불쾌한 거는 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더 복합적인 사회 문명을 이루면서 복합적 기준들을 추가적으로 들이대는 거지. 맨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결국 생존 반응이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선악의 문제가 이제 올라옵니다. 따라서 영원한 생존, 영원한 선,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왜냐하면 영원의 세계에는 진짜로 영혼의 세계, 순환하는 영혼의 세계는 우리가 이미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도 있지만 육체 없이 스피릿의 상태로 존재할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육체 없는 스피릿의 상태에서는 생명을 생각할 필요 없거든. 생명이란 자기 복제하는 물질적인 존재거든요. 번식하고 자기 복제하는 물질적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을 생명이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영적인 상태에 있을 때는 이런 육체적인 생명을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생각할 필요 없잖아. 근데 영적인 상태까지 포함해서 영혼이라고 본다면 영적인 상태에서는 선악이라는 게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연계에서는 선악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선악은 인간의 문제다. 그래서
노자 도덕경에도 천지는 불인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연은 인자하니 마니 이런 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해가 뜰때 누구한테 인자하려고 뜨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지구가 자전 공전할 때 누구한테 덕 주려고 의도를 가지고 자전 공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 선하니 악하니 좋니 나쁘니 그거는 사람이 입장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기억이 중요하다. 인간이 이 세상에 날 때 자기가 자각하지 못하는 뭔가 기억 덩어리를 가지고 나온다 그랬잖아요. 슈타이너가 그게 까르마라네. 그러니까 나는 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인류 집합의 기억 덩어리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인류 집합이자 또 나라고 하는 개체가 있게 된 과정에 있었던 전전생에 어떤 그 기억의 집합들이 나에게 이어져 들어왔다. 출발점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는 까르마를 가지고 왔다. 근데 까르마가 뭐냐면 전생의 기억 집합이거든. 맞잖아요. 이 기억 집합을 가지고 나와서 어떤 감각을 통해서 경험을 딱 해요. 경험을 딱 하면 떠오르는 게 자동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게 자기가 의식적으로 자각 못하고 있지만 자기 무의식 속에 깔려있는 까르마에 우리가 어떤 느낌이 딱 오면 까르마가 이걸 해석하는 거야. 이게 뭐지? 하고 그러면 어떤 상이 딱 떠올라. 이걸 표광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멘탈 픽처라고 했거든요. 멘탈 픽처다. 자, 이건 예전에 다 했던 건데요. 인식의 과정들을 한번 쭉 적어보겠습니다. 감각이 딱 우선은 뭔가 접촉이 되어야 되니까 감각이 들어옵니다. 감각이 딱 들어오면 바로 일어나는 일이 표상이 튀어나온다 그랬거든요. 이 까르마죠. 까르마의 반응입니다. 이게 자극이라면 이게 반응인 거죠. 근데 반응을 하려면 반응할 수 있는 뭔가 틀이 미리 예비되어 있어야지 반응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특정 느낌에 대해서 특정 반응이 보편적으로 나가는데 그 보편적으로 나가는 그 반응의 틀은 까르마라는 거죠. 이거는 뭐 철학자들은 선천적 무슨 범주, 칸트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 판단 범주 뭐 이런 식의 용어들을 쓰기도 합니다만 이제 슈타인은 그게 바로 까르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표상이라고 하면 이걸 영어로 보면 멘탈 픽처라고 되어 있고요. 멘탈 픽처, 정신 세계에서 어떤 상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멘탈 픽처 말고 감각을 하자마자 인간은 이 감각이라고 하는 감각에서의 느낌을 이미지화하려고 애쓴다 그러거든요. 왜 이미지화하려고 애쓴다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시각이 가지고 있는 워낙 압도적인 감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인식을 저절로 자꾸 형상화하려고 해요. 근데 감각의 느낌을 형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거 이걸 센스 픽처라고 합니다. 센스 픽처. 번역되어 있는 용어는 형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 그게 원어를 보면 센스 픽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왔을 때 이 느낌을 이미지화하려고 하는 거 이게 센스 픽처다. 이게 센스 픽처다. 근데 느낌이 왔을 때 반사적으로 튀어나가는 거 이건 멘탈 픽처다. 이게 두 개 다르죠. 두 개 달라요. 하나는 기억이고요. 하나는 지금 신선하게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기억에 해당하는 거는 얘잖아. 그러니까 얘는 반감의 산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타인너가 어렸을 때 표상 교육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반감을 강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반감은 개념 논리 학습하고 연결된 거기 때문에 요거를 많이 갖다 주게 되면 슈타인너가 죽은 것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면 이게 생전에 있는 기억의 집합이기 때문에 죽은 것을 자꾸 강화시키고 떠올리게 하는데 지금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동감 중심으로 성장 발전 해나갈 수밖에 없는 나이대인데 요때 반감은 자연이 떠오르나 하더라도 이걸 강화시켜주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중에 강화시켜줘야 된다라고 봐서 표상교육 가지 말아라고 얘기하잖아요. 표상교육 가지 말아라고 하는 얘기에서 뭐 저기 논리학습이라든가 문자교육이라든가 이런 거에 타이밍을 언제로 잡아라 이런 논리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예 하지 말아가 아니라 즉 어느 시기가 적절한 타이밍이냐 표상교육이 어느 정도로 섞여 들어가야 되는 거냐 하는 걸 이제 조절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럼 어쨌든 순서를 굳이 매기자면 1번 감각이 있습니다. 그럼 2번 표상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바로 튀어나오면서 감각과 함께 표상과 함께 이것도 뭐 순서를 굳이 매기기 뭐하지만 형상도 같이 튀어나오면서 형상에서 동감이라고 하는 건 분산적이고 확장적인 힘이니까 분산적이고 확장적인 힘이잖아요. 동감이라고 하는 게 힘의 성질 자체가 반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수축시키고 패턴화시키는 힘이고 동감이라고 하는 것은 확장하는 힘입니다. 음량으로 따지면 이게 양인 거죠. 그럼 양이면 센스 픽처를 하나 마련했어. 근데 얘를 막 확장해봐. 그럼 그게 뭐가 되냐? 상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표상, 형상, 상상
이런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상상, 이까지만 하더라도 시각적 이미지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는 아직 몰라. 무슨 의미인가는 아직 모르는데 어디선가 뭐가 들어와요. 그 뭐가 들어오면 사고의 힘이 작용한다 라는 거예요. 사고의 힘이 작용하면 여기다가 의미 부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고 상상한 것에 좋다 싫다 쾌하다 불쾌하다 이런 의미 부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 부여가 들어가게 되면 그거를 지각이라고 하는 거죠. 지각한다. 그래서 감각, 표상, 형상, 상상, 그 다음에 사고의 개의 지각까지 갑니다. 지각 가기 전에, 아, 예, 제가 5번이라고 했는데, 이거 6번이라고 하겠습니다. 5번은 실제로는 지각이 있기 전에, 지각이라고 하는 게 있기 전에, 감정이 먼저 들어가요, 감정. 자, 이 감정 수준이 좋다 싫다 수준입니다. 어떤 게 나한테 딱 경험이 됐을 때, 이거의 의미를 뭐라고 내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거에 앞서서 좋거나 싫거나 쾌하거나 불쾌한 게 문제 느낀다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지만, 하여튼 불쾌해. 이유는 모르지만 역겨워. 우리가 군인들을 맡았을 때 이유를 알아서 구토하는 게 아니고 구토 반응부터 먼저 나오잖아요. 좋다 싫다라고 하는 이거는 본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태도가. 그게 감정입니다. 기초감정이죠. 가장 기초감정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형식으로 나오는 거죠. 폐불폐, 오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감정이 먼저 나오고 이 감정들의 덩어리들을 이리저리 꽤 맞춰서 하나의 체계성을 가진 알모로 가져갑니다. 그거를 지각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학습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아는 거예요. 이 지각이 쌓이고 해가지고 하나의 또 더 좀 고도화된 기운이 되면 그거를 7번 감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하고 감성하고 다르죠. 감성은 훨씬 고도화되고 성화된 감정이 성화된 형태의 의식입니다. 또 감성 전에 지각이 먼저 들어갑니다. 아 이거의 의미는 무엇 때문에 이런 거야. 감정하고 지각의 차이는 감정에는 논리가 안 들어가요. 감정에 논리가 안 들어가지만 지각에는 논리가 들어갑니다. 어떤 거 어떻게 하기 때문에 좋아. 뭐 때문에 싫어. 이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감정에는 사실상 따지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어떤 여자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 여기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있나? 자기가 모르는 이유는 있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의식적으로 이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유를 찾기는 힘들어요. 네, 그거는 사후적으로 정당한 논리로 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으로부터 감성으로까지 이런 과정, 요 자기의 철학에 나오는 그 내용 그대로 옵니다. 이런 흐름으로 인간이 일단 지각에 이르게 된다. 저 지각은 그냥 그 학습하지 않아도 내버려둬도 그 저절로 인간이 얻게 되는 인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이제 학습 과정, 사회적 학습 과정으로부터 들어가는 거는 그때부터 이제 감각폰이라고 하는 단계. 감각폰, 오소몬, 이때는 사회적 학습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여기 지각까지는 감각에서부터 지각까지는 안 가르쳐줘도 저절로 계속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요 시기에 이제 말이, 어느 시기에서 말이 나온다는 거죠. 어느 시기에서 말이 나온가? 한 5번, 6번 요 사이에서 언어가 발달. 자, 그러면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마무리 짓고 잠깐 쉬겠습니다. 우선 인간이 직립했습니다. 직립하면 정보가 쌓입니다. 정보가 쌓이면 의식이 생깁니다. 이 의식이 초기에는 감정으로 나타납니다. 감정으로 나타나면 이걸 표현하고 싶어하는 데서 언어가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직립으로부터 나온다. 직립으로부터 나온다. 직립으로부터 나오고 직립으로부터 쌓이는 의식,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자각하고 있는 영역도 의식의 대부분은 기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의식이라고 오늘날 정신분석학이나 심리학에서 무의식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 영역도 사실은 헤집어 보면 기억이라는 거야. 결국은 다 기억이다. 내가 자각을 못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인류의 기억이고 우주의 기억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우뇌 쪽에는 인류와 우주의 기억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경험이 가져다 준 기억이 좌뇌 쪽에 누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 도텄다 라고 하는 것은 좌뇌가 우뇌를 이해했다는 내가 지킬과 하이드 양쪽에 있는데 예, 지킬로서의 내가 하이드로서의 나를 알아봤다. 이게 도텄다라는 거예요. 좌우뇌가 의식적으로 교류가 된 게 내 의식 속에 종합적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게 도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뇌는 인류 집합의 기억이 누적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가을. 가을은 어떤 때냐.
가을은 열매가 맺어지는 때잖아요. 근데 가을이라고 하는 게 보세요. 여기를 만약에 스타트 지점으로 나눈다면 이 모든 운동 과정이 서서히 누적돼가지고 이쪽으로 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기억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이라고 하는 게 계속 어떤 경험과 자각과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나가고 있는 동안, 즉 성장하고 있는 동안에는 얘가 마무리가 안 돼요. 성장 말고 성숙하는 과정이 있어야 기억이라는 게 생길 거 아니에요. 성장하고 성숙은 다르죠. 성장은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성숙은 정점 찍고 안으로 이거를 되짚어 오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성숙이라고 하는 경험이 없으면 이 기억이 의식으로 떠오르는 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전체 우주를 놓고 보자면 어디를 성장이라고 해야 되겠는가? 정점 어딘가? 이게 지금 기준선이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일반적 성장이죠. 일반적인 성장이에요. 일반적인 성장입니다. 따라서 의식적인 작용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 말은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요쪽에 있던 레브라인들은 아카시아 연대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억 없는 오성. 기억 없는 오성을 발휘하고 살았다. 레브라인들은 기억 없는 오성을 발휘하고 살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뭐가 딱 오면 인간이기 때문에 고도에 어땠든 정신은 타고났으니까 판단한다 이거야. 판단하는 대로 오성이라고 보고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추상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이걸 오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억 없는 오성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의식적으로 자각하고 문명적으로 쌓고 전성하고 이건 안 됐다는 거야. 기억 없는 오성의 단계에서는 문명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문명이 안 생겨. 여기서 이제 성문화가 일어나고 드디어 성장의 정점을 찍은 거야. 여기서 성장의 정점을 찍고 나서 드디어 기억이라고 하는 게 의미 있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차원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계절의 차원에서, 우주의 차원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을입니다. 가을이라고 하는 이 계절, 우주의 가을이라고 연상을 해보자면 서늘한 기운 이 자체가 드디어 뭔가를 응축하게 만들고 모여들게 만들고 흩어져서 계속 뿌리기만 하는 것들을 매듭짓게 만드는 기운이라는 매듭, 수축. 그걸 계속 축적하는 거예요. 축적하는 과정. 축적하는 과정이 자연에서는 뭐로 나타난가? 그 축적의 정점에서 나타나는 게 열매잖아요. 한 식물이 가지고 있는 기운의, 1년살이 기운의, 최고 수준의 응축. 이게 열매잖아요. 이게 열매잖아요. 그럼 인간에게 비유해보자면, 인간에게 어떤 인생의 가을이 있다고 해요. 인간이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들을 최대치로 한번 응축해보는 거. 요게 말하자면 열매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 열매 비유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인간의 지각 수준의 것들은 물리적인 경험에서 일단 정보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물리적 경험에서 기초적인 어떤 과정들이 계속 쌓인 것들이 어느 순간 의미화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 이 어느 순간 의미화로 전환되는 게 여기서 이루어지겠죠. 기본적으로. 자, 그럼 이제 요것만 결론 내리겠습니다. 왜 촉각에서 시작하나? 서구에서 서구 천문학은 춘추군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잖아. 그럼 요 위쪽은 보이는 데고 요 아래쪽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 그럼 보이는 것은 현실의 세계, 보이지 않는 것은 신의 세계로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양의 세계, 보이지 않는 것은 음의 세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보이는 것은 보인다는 것 자체가 감각의 세계예요. 여기는 감각의 세계, 여기는 초능력의 세계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감각이 아닌 세계. 인간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물리적 신체가 있어야지 가질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인간의 물리적 신체가 어디서 나타났다고 했습니까? 여기서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뼈를 가지기 시작했다. 어떤 형태가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인간이 여기에서 신경이 발달되고 여기서 언어가 튀어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기초감정들이 극전에 달하는 데거든. 거기서 누적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이 감정들을. 그렇게 해서 드디어 주체의식을, 나는 나다라고 하는 정도의 주체의식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텅숙이 이루어지는 게 요쪽 와야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를 지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기는, 지구기의 인간은, 요때 인간은 유체인간입니다. 요때 인간은 동물인간입니다. 요때 인간은 아주 주술적인 인간입니다. 근데 요때 인간은 집단원적인 인간이에요. 근데 요때 인간은 드디어 나는 나다라고 하는 자기 개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기운이 응축돼야 개체의식을 가지는 거죠. 최대한 의식이 응축돼야 나의 경험은 나의 고유한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으라면
내 나의 경험을 내가 고유한 것이다 그렇게 이게 고유하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어떤 개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려면 요 수준까지 의식이 올라가면 보시기 여러분 상당한 확률이 벌어져 있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계의 사명이 개인의 탄생. 실제로 우리가 인권이니 뭐니 어쨌든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적인 인간도 우주적으로 보면 저렇게 달기나 태양계에는 그런 생각 당연히 없었고 인간이 뭐냐라고 했을 때이 피부 껍데기 안에 있는 내가 개체다 이런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단위를 요때에는 집합 단위, 민족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시부족 단위. 근데 사실 문명의 실제가 시부족 단위의 정체성을 가지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발달해 왔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문명. 역사 문명이 그래 왔잖아요. 그래서 겨우 근대 이르러서야 지금 우리는 드디어 개인주의를 원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근대 이르러서야 비로소 개인주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슈타인은 왈, 이 개인주의에 이르는 요게 실은 지국이라고 하는 여기 전체가 지국인데 이 여기에서 사실은 지국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개인주의로 확립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된다고 보고 그리고 인간들 중에서 바로 이런 개체 한 개체가 곧바로 우주와 전일적으로 그 전체와 하나가 완전한 유기성을 가지고 존재적으로 어우러져 있다라고 하는 이 전일적 개인관 이걸 인디비주얼리즘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예전 자유철학 얘기할 때 퍼스널리즘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보통 개인주의 하면 자꾸 퍼스널리티를 떠올리게 되는데 인디비주얼은 전일적 인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자기 홀로 완전체를 이루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퍼스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 경쟁적인 이 위상에 의해 가지고 가면을 쓰는 것을 퍼스널이라고 해요. 계산적 가면을 쓰는 거. 이것만 하더라도 홀로 완성. 나는 나 자체로 이미 부족함이 없는 완성된 존재이고 내 안에 있는 신성이 나를 통해 실현되는 존재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우주적 신성과 동일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는 것을 인디비주얼이라고 합니다. 이게 서구가 지향하는 개인주의인 거지. 뭐 어떤 사회적인 고립이나 소외 효과에 의해서 나타나는 계산된 에고 이런 거를 개인주의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개인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사실 서구 사상사의 맥락하고는 좀 다르게 쓰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쓰고 있는 거고 지구계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개인주의의 어떤 성숙의 정도는 사실은 편차가 있죠.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도 저 오지에서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 민족들도 있고 그리고 북유럽처럼 완전히 개인주의가 상식이 된 나라들도 있고 근데 우리처럼 중간에 낀 나라들도 있죠. 우리는 아직도 열심히 제사 지내고 설날 추석 막 민족의 대이동을 민족 대이동을 하는 거 이건 집단혼이잖아요. 민족 대이동을 하고 나의 어떤 정체성을 생각할 때 며느리로서의 나, 사위로서의 나, 뭐 서울대 나온 나, 뭐 고졸인 나 이거 따지는 거 이거 자체가 집단혼이에요. 소속감이 정체성인 거 이게 집단혼이거든요. 어떤 사회적 규정과 소속하고 상관없이 나는 그 모든 조건하고 상관없이 나 하나로 우주적으로 완성된 존재다라는 거. 가질 때 이게 개인주의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집단혼과 개인주의 사이 어딘가에 의식이 헤매고 있어요. 난 의식의 혼란을 막 겪고 있고 편차와 스펙트럼이 넓게 벌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당연한 선이지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는 호러 자식인가 애매도 없는 거 이런 얘기가 공존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직립함으로써 의식이 축적이 되고 의식이 축적이 돼가지고 드디어 인간이 그 표현을, 감정과 지각의 표현을 능동적으로 할수 있게 된 때가 언젠가 요때 말을 할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요때 말이 튀어나왔다. 맞아요. 말이 튀어나오면 그 기억에 엄청나게 가속도가 붙습니다. 이 가속도의 힘에 의해가지고 성숙이 빨라지는 거죠. 언어에 의해서 의식 가속도가 붙어요. 실제로 발달 과정의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5살 이전에 하고 이후에 하고 기억력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언제까지 기억하는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내 기억이 그걸 역으로 소급해서 언제까지 기억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4~5살일 거예요. 4~5살, 5~6살. 오, 전후가 기억난다. 그 전후부터는 한마디로 연대기적으로 기억이 나요. 5살 때 어땠고, 6살 때 어땠고, 7살 때 어땠고,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근데 그전 나이 때, 2, 3, 4세 때가 시간 순서대로 기억나십니까? 아무도 안 나요.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언어에서 옵니다. 말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는 나이대가 5살 때잖아. 직립하는 나이대는 2살 때죠. 2살 때 직립해서 5살 때까지 한 3년간 이 감각을 연마시키면서 이제
기초감각을 자리를 잡게끔 만드는 과정은 7살 때까지 이어지지만 그 7살 가까운 어느 나이 때 언어를 말을 할 수 있게 돼. 그럼 이때부터는 기억이 바바바바박 빠른 속도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기억이 쌓이는 속도와 힘에 의해 가지고 이게 한 몇 년 쌓이다 보면 그죠? 자의식이 생기는 거죠. 나는 나다 라고 하는 게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자기가 속해 있던 넓은 세계로부터 점점 좁게 자기 개체 에고를 규정해 들어가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개체 에고를 규정해 내는 과정은 실은 20대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20대 때까지. 그래놓고 이제 20대 때까지 이어지면 그 다음은 뭐 해야 되나? 이제 버려야지. 한 번은 정립하려고 애쓰고 한 번은 버리려고 애쓰고 그런 게 잘하다. 맞잖아요. 우리 젊었을 때에는 내가 뭔가 과제, 그거 찾는 게 과제였다면 지금 대부분 40, 50대가 되면 과제가 내가 어떻게 이 에고를 버릴 수 있는가, 초월할 수 있는가, 이걸 과제로도 생각하게 되거든요. 한 번은 매듭 짓고 한 번은 버리고 한 번은 얻고 한 번은 먹고 이것 자체도 하나의 자연스러운 신진대사 아닐까요? 음양의 교차. 들 수는 있으면 날 수는 있고, 예. 지는 거 있으면 먹는 거 있고 하는 과정은 반복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결론, 왜 여기서 시작하는가? 여기의 의미가 뭔가? 여기 천칭자리입니다. 별자리로 하면 여기 천칭자리입니다. 또 계절의 등질로 보면 여기 바로 열매 맺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인지학적인 의미로 보면 여기가 현실계가 끝나는 자리입니다. 현실계가 끝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뭔가? 정신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정신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이 자연의 현상이 일으키고 있는 힘들을 넘어서 있는 존재잖아요. 인간의 정신세계는, 인간의 정신세계는 광물하고는 달리, 이 전체를 신성의 어떤 자기 변화 과정인데, 신성의 자기 변화 과정을 아우르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고, 다른 존재들하고 차별화되는 것은 정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차별화가 되는 거다. 그럼 인간의 시작점을 뭘로 봐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인간의 시작점을 어떤 물질 덩어리로 봐야 되는가? 아니면 자 양과 음이 있으면 뭐가 먼저 움직이나요? 선행하는 거. 양이 선행합니다. 에너지와 물질이 있으면 뭐가 선행할까요? 그러면 에너지가 선행하는 거예요. 당연히 정신과 물질이 있으면 정신이 선행합니다. 그러면 실은 어떤 물질적 과정이 아니라 정신적 과정으로부터 인간의 성장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이 끝이 아니고 감각에서 시작해서 이 감각, 감자 혹은 각자 한번 잘 보세요. 감이라고 하는 건 그냥 느낌입니다. 근데 각이라고 하면 벌써 이게 정신에 반응되는 거잖아요. 정신에 반응되는 거잖아요. 센스라고 하는 건 그냥 느낌이지만 픽처를 떠올리는 건 벌써 정신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정신적 존재다라고 하는 거를 전제로 이 정신적인 아무리 그것이 미약하고 단순하더라도 이 정신적인 움직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할 때 그러면 현상적이고 물리적인 움직임이 일단 끝나는 데가 정신적인 움직임이 시작되는 데일까 아닙니까? 그렇죠? 추상적으로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상적이고 물리적인 움직임이 눈에 보이기 시작되는 데는 충분히잖아요. 여기서부터잖아요. 그럼 물리적인 인간은 여기서 태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네, 뼈대를 갖춘 인간. 네, 한 바퀴 돕니다. 한 바퀴 돌고 여기 와야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정신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정신적인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아까서 연대기에 시간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시간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우리 인간은 이런 거를 한 바퀴만 돌았겠습니까? 현재 인류는 이것 자체를 여러 바퀴 돌아가지고 현재 인류가 나왔을 거예요. 그 자체를 여러 바퀴. 그래서 여기에서 쌓아놨던 물적 경험을 여기에서 내면화시키고 여기에서 쌓은 물적 경험을 여기에서 내면화시키는 몇 번의 윤회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 인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물질의 완성, 물질의 완성을 의미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물질이 완성되는 자리가, 즉 감각이 매듭지어지는 자리가 초감각이 시작되는 자리, 신성이라는 의미의 정신적인 작용이 시작되는 자리라고 의미 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자리죠. 요 자리가 천칭자리인데 요 천칭자리가 주는 게 촉각이라는 거죠. 제일 첫 번째 정신작용. 그러니까 감각이라고는 하지만 감각은 물론 물리적 바탕을 가지고 있지만 정신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촉에서 오는 정신작용입니다. 닿는 데서 오는 정신작용. 이거는 전체 계절적인 구도 속에서는 여기라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촉각을 가을 자리에서 시작하나. 사실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해해 들어가야, 그럼 이제 촉각의 의미 부여했던 게 인지학에서 뭐라고 의미 부여하고 있고, 제가 계속 얘기했던 온육계에서 뭐라고 의미 부여하고 있냐. 저기가 대기의 날씨라든가 상태가 어떻다고 보고 있냐. 그렇다면 그 대기 날씨 상태가 인간의 의식에는 어떻게 작용해 들어와서 인간이 특정 행위를 보이게 되는가.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실제 나타나는가. 현실에서 아이들의 반응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가. 그러면 만약에 아이들의 어떤 특정 모델의 행동 양식이 어떤 기운의 영향이라고 한다면 이 행동 양식의 정상과 비정상의 범위는 어딘가? 혹은 비정상 범위를 오버했을 때 이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해줘야 되는 뭐 어떤 요소는 뭔가? 근데 전체의 원리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알아야만 이걸 우리가 처방과 진단과 처방을 할 수가 있다. 사실 강강론을 공부하는 가장 실천적인 이유는 아이들의 상태를 진단하고 필요한 어떤 교육적 처방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네, 근데 이걸 이제 매뉴얼 배우는 식으로 해서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너무 화장실도 안 가고 길게 떠들어서 미안합니다. 일단 10분 쉬고 1시까지 이어가겠습니다.